정말 마지막 무대는 기호 6번 윤수연. 기호 6번 윤수연은 홍폭주 기관차라는 닉네임처럼 매 경연마다 최고치의 흥을 장착해 무대를 수놨습니다. 천태만상, 손님 온다와 같이 히트곡도 이미 다수 보유한 현역입니다. 기호 6번 윤수연은 결승 1차전 성적 4위입니다. 윤수연 씨가 부를 현역의 노래는 박경희의 적꽃 속의 찬란한 빛이입니다. 대곡이다. 기대돼. 형님 좋은 노래야. 어려운 노래야. 어렵지만 좋은 노래라. 성화만 잘하면 아주 멋있는 노래지. 가수의 꿈을 품고 뭐 계속 끊임없이 뭔가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연습생을 하면서 뭔가 또 돈벌이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뭐 6시에 퇴근하자마자 가산 디지털 단지로 가가지고 자격증 공부하는 거예요. CS 강사, 뭐 학원 선생님, 타로 카드 막 알바도 다니고 그리고 계속 노래가 하고 싶어서 일을 하면서도 저녁에는 뭐 코러스 알바 하면서 정말 20대에도 엄청 치열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거를 했던 이유가 오직 한 점이었죠. 딱 한 점, 가수.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이제 정규 1집 천태만상 이제 노래를 냈는데 감사하게도 천태만상이 4년 만에 역주행을 했죠. 그때부터 조금씩 빛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빛을 보기 위해서 달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저의 인생이 어떠한 이 노래와 맞닿아 있는 것 같은 거예요.